연구 여기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. 밀봉으로 나와 있습니다. 실크펩타이드의 혈당 강화 효과. 오양석 교수. 나는 이 정도가 되면 한350 정도가 됩니다. 근데 쭉 올라가서 파이브로는 안 준 것들은 한600 정도까지 혈당치가 계속 올라갑니다. 근데 파이브로이드를 주면은 쭉 주면은 한 6주 정도의 정상치로 이제 돌아오게 되고요. 그 다음에 뭐 실험하는 사람은 이제 좀 악랄해서 이제 6주가 줘서 정상치로 돌아왔으면은 그 다음에 파이브로이드를 끊으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다시 끊어봤습니다. 그래서 끊어봤더니 다시 리바운드가 돼서 혈당치가 이제 다시 올라갑니다. 혈당치가 다시 올라가고 그 다음에 다시 주면은 이렇게 내려가는 속도가 처음보다는 굉장히 빨리 이게 내려가게 됩니다. 그 다음에 이 혈당치보다도 당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HbA1c를 재는 게 가장 좋습니다. 그래서 요거는 그냥 금방 하루 만에 이렇게 혈당치가 변해갈 수도 있는데 HbA1c는 쭉 장기간에 걸쳐서 변해가는 거기 때문에 HbA1c를 조사를 합니다. 그래서 조사를 해보면은 당뇨병지는 이렇게 HbA1c가 한1 정도, 완전히 당뇨병 환자에서도 한11 정도, 11, 12 정도가 심한 환자입니다.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이 실크파이브로이드를 6주를 줬을 경우에는 한7 정도로 이렇게 떨어지는 결과를 보였습니다. 그래서 조직학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게 정상적인 조직인데요. 이게 베타셀인데, 인슐린셀인데요. 여기서 이제 이렇게 꽉 전부 차 있죠. 근데 당뇨병이 생기면은 이 염색된 것들이 전부 없어져서 거의 이제 없어지는 상태가 됩니다. 근데 파이브로이드를 주고 6주가 지난 다음에 보면은 이게 다시 회복돼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다음에 글루카곤은 원래가 이제 주변부에 이렇게 분포를 하게 되는데 이 베타셀이 망가지면은 이게 안으로 함몰이 되면서 또 이 당뇨가 심해지면은 글루카곤 셀들이 좀 늘어납니다. 그래서 이제 이런 상태가 됐는데 파이브로이드를 6주를 주고 난 다음에는 다시 조직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고 이게 바깥으로 지금 밀려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다음. 그래서 이제 자 그럼 이게 원래 있던 베타셀이 회복이 되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베타셀이 만들어지는 거냐를 이제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췌장에 그 베타셀이 만들어지는 것은 그 덕트 주변부부터 그게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. 그래서 덕트 주변부를 잘라보니까 덕트 주변부에 새로운 이렇게 조직들이 생겨 인슐린 세포들이 생겨나는 것을 발견을 했고요. 400배로 이렇게 찍어보면은 정상적으로 기능을 할 정도로 이렇게 베타셀들이 쫙 자라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다음. 그리고 이제 그 전자현명을 보면서 시크릿 그래뉴얼들이 어떻게 되냐 하는 것을 봤는데 이렇게 시크릿 그래뉴얼들이 이렇게 정상에서는 이렇게 쫙 다 잘 존재를 하고 시크릿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당뇨병이 되면은 이런 시크릿 그래뉴얼들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. 우리는 심포지엄을 통해서 실크가 단순한 의류의 소재에서 벗어나서 우리 인류에게 매우 유용한 소재이며 앞으로 그 발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. 심포지엄을